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자연주의 정신의학 시간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는 인트로 소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이후에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소개 영상입니다. 제목은 강의 제목은 이렇게 되었어요. ADHD 자폐를 이기는 뇌 면역 영향요법, 뇌 면역 영향요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부제로는 영양소와 면역이 뇌를 살린다. 이거는 이제 ADHD하고 자폐뿐만 아니라 뒤에 보겠지만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 그다음에 뇌졸중까지 포함해서 신경 정신질환 일반을 식이요법이나 면역요법으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강의로 진행할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가한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안 되더라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녀들을 갖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양요법에서도 주로는 아동 질환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고 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아이들의 그 영양이나 면역 상태, 뇌 영양 질환이나 뇌 질환에서 영양이나 면역 대사를 조절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에요. 신경정신질환이 대부분은 뇌 영향 면역 장애를 갖다가 동반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우울증도 순수한 신경 그 심리 질환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쟁을 일삼는 원시 부족을 갖다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고도한 스트레스 아래서도 실제 우울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단순하게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다라는 이런 이론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 와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뇌 영양 면역장애 일종일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폐증이나 ADHD도 과거에는 거의 없던 질환이죠. 이게 현대사회에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하고 있고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는 조현병, 뇌졸중도 같은 이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면역 이상 반응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각에서 이 신경정신 질환을 갖다가 면역 영양요법으로 치료하려는 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증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DAN이라고 해갖고 뭐 예를 들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폐를 물리치자라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의사, 의료인 단체가 영양요법을 이용해서 자폐를 치료하는 시도를 하죠. 아직 완성된 프로토콜을 갖다가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 DAN과 유사한 방식으로 ADHD도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시도하는 다양한 흐름이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DAN 이외에도 그리고 이 식이요법을 한 것만으로도 ADHD가 상당히 컨트롤된다는 보고는 쉽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체계적인 논문까지 발표되어 있어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였던 호퍼에 의해서 비타민 B3나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제를 이용해서 중증 우울증과 조현병을 치료했던 리포트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재현성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 저 역시도 해보면서 아, 이 호퍼 영양요법이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게 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기능의학에서 하기도 전에 실은 현대 주류 의학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일종의 저탄고지죠. 요즘 유행하는 고지방 식이요법으로 경련을 조절하는 치료법이 정식 치료법으로 채택돼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이죠.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다양한 신경 정신 질환을 면역 영양요법으로 치료하려는 시도는 지금 다양하고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면역 영양요법에 의해서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밑받침하는 이론과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장과 뇌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장뇌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Brain Gut Axis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의 총 상태, 총량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러한 이론이죠. 이거는 장내 세균과 인간의 면역계, 뇌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인식의 이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내의 유해세균이 증식되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으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가 세균의 대사에서 그 장내 유해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혈관과 뇌의 장벽을 갖다가 투과해서 뇌 손상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 메커니즘은 이 장내 유해세균들에 의해서 신경전달물질들이 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가바도 그렇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 장 안에서 실제 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전달물질들이 장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유해세균들이 만들어지면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변화가 만들어지고 뇌 조절력이 상실돼 나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내 유해세균이 새는장증후군, 즉 장벽의 손상을 만들어서 새는장증후군을 만들면 유해물질들이, 혈액 내 유해물질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뇌 면역 이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유해세균이 증식되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면역 영향 이상으로 뇌 손상들이 진행된다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밝혔어요. 실제로 이제 가설 체계라기보다 이건 지금 이제 정설화 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이런 장뇌축 이론이 만들어낸 결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두뇌를 바꾼다. 브레인을 바꾸는 것은 실은 장내 미생물이다라는 이론이고, 이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 장내 미생물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먹는 음식, 오늘 먹고 있는 음식과 영양 상태가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바꾸고, 이 장내 미생물의, 장내 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브레인의 뇌 상태가 바뀐다는 게 이 바로 장뇌축의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론은 복잡하더라도 결론은 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어떠한 영양제를 먹을 거냐에 따라서 브레인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자, 또 밝혀진 것들은 요즘 점점 늘고 있어요. 영양물질이 뇌로 작용한다는 것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최근 이제 흔히들 알려져 있는 건 오메가3와 건강한 기름들을 갖다 먹으면 바로 뇌의 시냅스를 갖다 형성하고 있는 지질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저 역시 아주 그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갖다 먹으면서 건망증이나 기명장애가, 그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기명장애가 줄고 있는 걸 저도 확인하고 있고요. 제 몸 스스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슐린 의존성이 높은 식단은 뇌의 중독성을 높인다라는, 즉 중독성 질환들, 뭐 예를 들면 게임 중독도 그렇고, 뭐 알코올 중독, 뭐 이 필요해서 노름 등 다양한 심리적 중독 현상들도 이게 인슐린 의존성하고 상관성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나 아미노산이 뇌 보호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음식물 알러지가 뇌에도 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러지가 피부에만 생기거나 눈에나 코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뇌에도 작용하는 걸 갖다 알려지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내가 먹는 음식이 뇌를 살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뇌 영양 면역 장애, 면역 요법, 뇌 면역 영양 요법이죠. 예. 요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식이요법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신경정신질환도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식이제한과 식이요법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영양제를 복용할 것인가를 안내해드리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후 강의 진행자 강의를 갖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파트는 식이요법과 독이 되는 음식들, 즉 뭐냐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서 뇌를 살릴 것인가 이전에 뇌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다양한 독이 되는 음식들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일단 한 10여 가지만 주제들을 갖다 간략하게 뽑아봤는데요. 영양요법보다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강의 주제, 글루텐 다이어트에 대해서, 밀가루 얘기죠. 카제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유 얘기고, 당질 제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건 이제 설탕과 당분에 대한 얘기고, 키토지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건 고지방 식이요법에 대한 거고, 브레인 알러지에 대해서, 이제 음식물, 이제 특이성을 보여서, 그 집중력이나 학습장애를 만드는 음식물 알러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브레인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물 분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해볼 거예요. 설명을 해볼 거고, 이걸 한 도착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뇌에 직접 작용을 주는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 독소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들, 즉 독이 되는 음식과 환경 독소들에 대해서 알고 식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내해드리는 강의들을 쭉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 강의 또 한 축은 뇌를 살리는 영양제들, 즉 이제 독이 되는 걸 피해야 되고 득이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건 먹어야겠죠. 이 영양제들에 대한 거예요. 비타민 B군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릴 거고, 마그네슘, 아연, 글루타치온, 비타민C, NAC, 알파리포산, 요드, DMG, 가바, 티로신, DHA, 프로바이오틱스. 일단 생각나는 것, 대표적인 것들 한 10여 가지를 갖다 나열했어요. 이외에도 사실 한 10여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이 10여 가지들 갖다가 더 하면서 영양제들에 대해서 안내를 갖다 해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 얘기하면, 아무런 영양제나 막 대충 먹는다고 해서 정말 정말 대충 먹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의 뇌가 그냥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안내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축으로는 그 일반 영양제뿐만 아니라, 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기능의학에서 소개되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한약제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환자분들이 뭐 홍삼 뭐 흔히들 먹고 있는 건데, 홍삼 이외에도 뭐 다양한 민들레씨부터 양파즙까지 해갖고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 갖다 먹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뇌를 살리는 한약제들이 있거든요. 이걸 집에서 간단한 민간요법식으로 먹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릴 텐데, 이제 여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약제 중에서도 그 건강식품으로 허가용이 되는, 즉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가 약제들에서는 소개를 못 드리고요. 그건 위험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황이나 바나나, 석고나 이렇게 해서 부자나, 이 상당히 뇌에 영향,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전문적인 사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개를 못 드리고, 문제 없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약제들이 있어요. 그게 대략 한 117가지로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117가지 한약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뇌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몇 개 뽑아놓은 게 엉겅퀴, 계피, 복령, 모려, 배추, 감초, 강황, 민들레, 알로에, 황기산조인, 생강독화. 이 정도를 갖다가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이후 꾸준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후 강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뇌 면역 영양요법, 뇌 영양 면역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최소한 5도 한 1년 걸리겠네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관심 있어서 도움을 갖다 청하는, 먼저 강의를 해달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이메일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순서는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다음번 강의부터 견실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